네,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따 여러분들 Q&A 질문 할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백질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육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아마 금방 죽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미노산은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데 또뭐 다른 어떤 식물보다는 이 아미노산을 또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류의 아미노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육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육류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을 그냥 멀리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쉽게 또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 또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그 높은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또암 발병률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쁜데 특히 이제 우리들이 많이 먹고 있는 뭐 소세지, 햄, 베이컨, 뭐 핫도그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맛이 있지만 또 발암성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결장암, 직장암, 뭐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고기에는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르니틴이 장내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 화학물질인 TMAO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트리메틸아민 N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물질로 바꿔줘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뭐 크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섬유질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약간 곁들인 형태로 섭취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또 할수록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많은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때 좋은 소식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단백질의 섭취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된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일단 포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섭취해서 포만감을 느끼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또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하게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육류는 육류하고 무게로 비교했을 때 식물성 섭취를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의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점은 우리 몸에 훨씬 더 이롭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이 몸에 공급되는 이 아미노산 양이 전반적으로 또는 어떤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하게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MTOR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 MTOR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억제되면 세포가 분열할 때 분해되던 이 에너지를 더 적게 쓰고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을 재활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공급하는 단백질의 양은 그닥 많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R이라고 하는 이 열량 제한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활성화되지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실험을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농도가 낮은 식단을 생쥐에게 먹이는 것이 몸의 방어 체계를 켜고 또 수술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한20% 정도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메티오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은 이 메티오닌 양을 좀 제한하는 일은 또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계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그닥 우리가 많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요구량만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활성화시키고 또 생명 회로를 켜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하고 곁가지 사슬이 달린 필수 아미노산, 이제 이 곁가지 사슬이 달려져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TMTOR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 아미노산의 낮은 농도는 수명 증가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TOR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류의 아미노산의 섭취를 좀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곁가지 사슬을 지닌 아미노산의 섭취량 감소는 대사 건강, 특히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대사 건강 지표들을 상당하게 개선시킨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닭고기, 생선, 뭐 계란 이 섭취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생체 활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라든가 부상 이런 회복하는데 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일 때는 사실적으로 어떤 육류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준다라는 것은 건강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류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근육을 강화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빌더를 하시는 분들이 운동 전이나 운동 도중에 또 운동 후에 이 마시는 단백질 음료에 류신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강화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 류신이 MTOR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MTOR이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시기다. 생존 회로에 관심을 끊어라 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받게 되면 사실은 근육은 강화가 되지만 생존 회로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단백질 음료는 MTOR 경로가 장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지의 그 식단에서 류신을 한번 빼봤거든요. 수행지 식단에서 류신을 뺐더니 일주일 만에 건강 개선의 주요 지표인 혈당의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류신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주 조금 작은 양이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이 성분이 류신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 또 암에 걸리는 비율이 상당하게 낮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미노산 섭취량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백질의 섭취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의 섭취량이 얼마 정도면 될 것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무게 1kg당 1g 정도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몸무게 1kg당 0.8g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무게 1kg당 1g이라고 하면 60kg로 가정했을 때 60g이에요. 그러면 0.8g이라고 했을 때 48g이 되겠죠. 0.8g이니까. 그러면 하루의 단백질 섭취량이 60g에서 뭐 한 48g에서 60g 정도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육류의 단백질로 이런 정도로만 섭취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과잉 섭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잉 섭취가 돼서 아미노산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MTOR이라고 하는 이 효소의 활성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몸무게 1g, 1kg당 1g의 단백질, 0.8g의 단백질이 적정한 수준이냐? 사실은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몸에서 이 생체 회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화 세포들 또 그리고 장벽의 세포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장벽에 있는 이 세포들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자가포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해주게 되면 자가포식 상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화는 더 빨리 진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될 단백질 양은 몸무게 1kg당 0.375g이에요. 그럼 0.4g이라고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60kg일 때 64, 24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섭취량은 24g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자가포식에 의해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TOR, TOR 이것의 억제뿐만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열량의 제한, 또 폴리페놀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폴리페놀은 과일, 야채, 시리얼, 차, 커피 이런 곳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시고, 또 칼로리를 제한을 하시고, 약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 몸에 생체 회로를 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죠.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먹느냐 보다는 무엇을 먹느냐도 상당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몸의 생체 회로를 켜서 우리가 훨씬 더 지금의 상태보다 더 젊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 몸에 충족할 만큼의 단백질 공급은 조금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수할 수 있는 생체 회로를 켤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된다라는 거 그냥 자연의 흐름으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화를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화의 과정은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내부에 오장육부의 질병으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노화는 훨씬 더 지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규정 지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습관에서 또 환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노화의 지연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먹거리들 물론 먹어서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몸을 정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식단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좀 줄이는 이 식생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생체 회로를 키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고단백질의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로 우리 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은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시고 폴리페놀이 많은 먹거리들 특히 이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항산화제 이러한 먹거리들을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되는 노화를 훨씬 더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염증이라든가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습관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노력을 해봐야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몸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또 안티에이징 지키고, 그래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